파주의 드라마 세트장. 병호 씨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. 본장석에 앉은 지도 무려 38년째인데요. 신머리가 막 올라오고 있구만. 너무 순식간에 올라와. 거기서 약간 이거 발라주시면. 이 남자 외모에 꽤나 신경 쓰는 타입이네요. 스타일 망가지기라도 할까 노심초사인 게 조금 의외인데요. 분칠하는 배우는 또 내가 좀 예쁘고 싶고 저기 얼굴도 그래도 뭐 예뻐서 얼굴 뭐 예쁘겠어. 하지만 그래도 좀 예쁘고 싶고 막 이런 거. 응? 좀 남들이 보고 어우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의상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마음 먹고 싶은 거죠. 근데 지나가면 다 필요 없고 연결 잘해야 돼. 가? 어 가는 거 좀 됐어 왔어. 오, 오 좋아 좋아. 근데 너 벌써 준비해봐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이토록 유쾌한 그가 오늘 세상 나쁜 인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.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. 배우 한상진 씨와 월드스타 B 정지훈 씨입니다. 병호 씨와는 다른 작품에서도 인연 맺은 사이죠. 바로 리허설이 시작됩니다. 야, 됐어! 몸이 많이 불편하다 카드만은 뭐 진짜 그런가 봐. 아, 인사하고 나가버린다. 그러면은 야, 시기. 아! 아유. 병호 씨 현장의 웃음 담당인가요? 자, 세 번만 하자. 오, 한 번에 할 수 있어.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. 한 번에. 아, 뭐 이런 걸 또 제가. 그냥 막 이렇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액션 딱 들어갔을 때 그 눈빛이 너무 무섭거든요. 근데 또 끝나시면 크크 막 이러고 웃으시는데 아, 정말 배우가 이런 모습이구나. 네, 손병호 선생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18살 때 제가 영화 오디션 볼 때 그 앞에서 심사위원으로 계셨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셨죠. 제가 참 보고 느끼는 게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막 이렇게 변화하시는 게 너무 후배로서 네, 존경스럽고 보고 배우고 싶어요. 어이구, 야 이별이 그 압수를 내다보는 능력까지 있으시네. 순식간에 극중 역할로 몰입하는 연기에 38년 내공이 느껴지죠. 근데 이 사건 손대기도 무서울 만큼 너무 큰 똥 같아서요. 특히 이 강렬한 눈빛. 사연 있어 배는 눈이란 소리를 종종 듣곤 한다는데요.